오빠가 대학 졸업 전 조만간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는 폭탄 발언을 꺼냈어요. 평소 여자친구에 대해 별로 얘기가 없던 오빠였기에 저와 부모님은 새 가족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나날을 보내던 중 오빠가 여친을 데려왔고 저와 부모님은 오빠와 여친을 반겼어요. 근데 집을 들어오는 오빠 여친의 표정이 마치 못 볼 것을 봤다는 듯이 썩어 있었어요.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부모님의 기쁨과 텐션을 진정시키며 거실로 데려와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때부터 저와 부모님은 아, 이 여자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. 뭔가 무시하는 태도와 표정에 점점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소개가 끝난 뒤 오빠가 여친을 데려다 주러 가고 저는 부모님과 얘기를 시작했어요. 명품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비싼 것만 두르고 왔고 은연중에 하는 말에서 느껴지는 돈 밝히는 것들 특유의 뉘앙스가 있었기에 돈에 미친 여자라는 걸 눈치챘고 저희 부모님이 오빠가 오자마자 작전에 착수하셨어요. 손님이 왔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주말에 같이 식사하자며 약속을 잡았고 대망의 그날 그 여자 자리에 앉으면서도 거지들이 용케 이런데 돈을 쓰냐는 눈빛으로 저희 가족을 봤지만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실 쯤에 그 여자의 표정은 파랗게 질려버렸어요. 사실 그 건물 두 채 저희 부모님 거라 사장님들도 묘하게 윗사람 대하듯이 하니 뭔가 느꼈는지 안절부절하다가 곧 사근한 태도로 굴었지만 저희 부모님 사이다를 터뜨렸어요. 오늘 보니 우리 집이랑 참 안 어울리네. 우린 소탈하고 돈으로 사람 구별 안 하는 사람을 원하지. 돈에 미쳐서 행동하는 짐승은 싫은데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셨고 조용하게 있던 오빠도 그 여자에게 포기하는 태도에 데려다주면서 싸웠을 때부터 정 다 떨어졌고 네가 야금야금 빌려간 돈 일주일 내로 갚아라. 안 갚으면 네가 돈 빌린 증거 다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보던가 씨. 라고 하며 오빠는 그 여자와 헤어졌어요. 그 여자 울먹울먹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며 그 일은 마무리되었답니다.